워스급 반갑습니다.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분 구독자 여러분, 저는 24/7 칠링입니다. What's good? I'm 24/7 chilling. Now I'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, R&B, and all the black music.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. If you like my channel, please subscribe, like, and notification. You already know. Blast 24/7 chilling. 이 아티스트는 다른 베트남 아티스트들과 스타일이 다릅니다. 굉장히 자유로워요. 한국으로 치면 뭐 DPR 라이브, DPR 이안 뭐 이런 아티스트들이 요즘에 막 생각나기도 해요. 이분의 행보를 보면 바로 랜 에반스가 새로운 뮤직비디오를 갖고 왔죠. 콜미라는 뮤직비디오인데 가서 보면 굉장히 좀 설레는 사랑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. 언제부턴가 힙합을 기반으로 하고 있긴 한데 굉장히 다양한 음악들을 많이 만들더라고요. 사실 이런 음악들이 막 그렇게 낯설지는 않습니다. 왜냐하면은 드레이크 같은 래퍼가 장르의 스펙트럼을 넓혀가지고 힙합 기반의 아티스트라도 이제는 다양한 음악에 도전을 할 수 있고 이렇게 바이브를 보여줄 수가 있다는 거를 지평을 열어줬기 때문에 랜 에반스의 음악도 그렇게 낯설지가 않아요. 어떻게 보면 이 곡은 드레이크의 바이브도 있으면서 좀 보사노바 같은 느낌도 있고 뭐 여러가지 생각이 좀 드는 느낌이 있습니다. 또 랜 에반스의 뮤직비디오는 보면 되게 영화같은 연출, 작품성 있는 뭔가 연출 같은 게 저는 느껴져서 다른 베트남 아티스트들의 뮤직비디오와는 좀 다른 분위기를 갖고 있어서 제가 흥미롭게 보고 있거든요. 지금부터 비디오를 보면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랜 에반스의 Call Me입니다. Yeah, okay, let's get into it. Yup.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?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? Movie 같은 영상이네요. 단편 영화 찍은 것 같아요. 아, 패션 스타일은 진짜 잘 입는 것 같아. 그 모델로서의 느낌이 있잖아요, 랜 에반스한테는. 와. 아, 바이브 너무 좋아. 진짜 뮤직비디오나 음악적인 퀄리티도 너무 좋은데 내가 단지 래퍼라는 느낌의 그런 자신의 롤에서 가둬두려고 하는 느낌이 아니에요. 난 굉장히 전방위적으로 다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그런 느낌이 있어. 아, 플로우마저도 굉장히 소프트하고 말랑말랑하네요. 다 연인들하고 듣기 좋은 바이브인 것 같아요. 그냥 뭔가 뮤직비디오라기보다는 영화 한 편 보는 느낌이 더 강한 것 같고 여기 나오시는 여자 주인공분 그 표정 있잖아요. 너무 해맑은 것 같아. 오, 가성 너무 좋네요. 어쩌면 이렇게 영상 연출이 나오는 뮤직비디오들마다 하나같이 다 좋지? 야, 영화야 영화. 뮤직비디오가 아니야. 바다를 배경으로 저렇게 막 속삭이는 장면 있잖아. 바이브 너무 좋은 것 같아. 적당히 댄서블 하잖아요. 너무 막 처지지도 않고 그래서 좋아. 키
키스하는 장면이, 그러니까 주위의 어떤 사물이나 이런 상황들이 보이지 않고 그 상황에서 너와 나만 보이는 약간 그런 표현을 한 것 같아. 멋있다 되게. 교통사고가 나도 행복하다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. 아이디어 되게 좋다. 연출할 때 그러니까 뭐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들이 봉착해도 그냥 지금 이 순간 너와 나만이 있을 뿐이다 약간 그런 느낌 있잖아. 근데 음악이 너무 좋아. 진짜 너무 잘하는 것 같아. 그리고 단지 뭐 베트남의 어떤 로컬 뮤직 마켓만 이렇게 딱 보는 아티스트는 아닌 것 같아요. 진짜로 확실히 막 DPR 라이브 이런 아티스트들처럼 그냥 아예 해외를 보는 약간 그런 느낌이 강한 것 같아. 러브 포션 넘버 나인 아니야? 아, 가라오케 분위기 맞아. 힙하네. 아버님이 노래를 너무 소울풀하게 부르시는데? 소울 있어. 소울 가수인 줄 알았어. 아, 결론은 되게 달콤한 사랑이 이루어진 것 같지만 결론은 저 여자 혼자 남았다 뭐 이런 내용인가. 음악도 몰입되고 되게 이 뮤직비디오의 내용 전개에도 저는 좀 몰입해서 본 것 같아요. 아, 역시 확실히 비주얼적으로든 뭐 음악적으로든 어느 하나 빈틈없이 너무 잘 신경 쓴 것 같아요. 너무 좋아. 제가 굉장히 좀 보수적인 음악적인 취향을 저는 어떻게 보면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. 왜냐하면 저 힙합 음악을 오래 들었기 때문에. 근데 저도 알죠. 요즘 힙합 음악의 흐름이 굉장히 많이 변한다는 거. 드레이크 같은 아티스트들이 그렇게 많이 변하게 했으니까. 이제 시대가 변했잖아요. 그래서 드레이크도 막 굉장히 다양한 음악들에 도전을 하잖아요. 근데 렌 에반스도 스펙트럼이 넓은데 이게 문제는 이게 관건은 뭐냐면 잘하면 됩니다. 잘하면 되고 내가 다양한 음악 스타일에 도전을 하는데 어울리면 되거든요. 안 어울리는데 뭐 트레이크가 하니까 나도 저렇게 해봐야지 이런 아티스트들도 많단 말이에요. 잘하고 어울리면 되는데 렌 에반스는 제가 이렇게 보면 잘하고 굉장히 어울리고 힙합 아티스트로서의 느낌보다는 예술가적인 느낌으로 이제 좀 더 다가가는 게 크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. 영화 같은 연출 그리고 부드럽고 퀄리티 좋은 음악 환상적이었어요. 그 뮤직비디오가 전반적으로 바이브 자체가 코지하고 달콤해서 좋아. 코지하고 편해서 좋은 것 같아요. 자,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.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/7 챌린지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. 전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 Peace out.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,